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울가에 피라미 줄낚시 체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 피라미 줄낚시 채비가 설치된 모습을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8호 원줄에 이 가지 채비가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, 열둘, 열네, 지금 14개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햇빛에 반짝이는 게 스텐 철사로 만든 가지고요. 그 끝에 파리낚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 이게 파리 바늘들이 물살에 통통 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피라미들이 통통 튀는 털을 보고 이제 파리인 줄 알고 벌레인 줄 알고 점프를 해서 이렇게 입질을 하여 걸리게 되는 것이죠. 물살이 세기 때문에 물 가운데 삼각대를 설치하고 무거운 물통을 달아서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. 지금 자세히 보시면 물살에 아주 벌레처럼 잘 튀고 있습니다. 전체 거리는요, 한 10m에서 15m 정도 됩니다. 여기 중간에 피라미 한 마리 잡힌 것 같습니다. 피라미 잡힌 거 보이죠? 지금 피라미 잡힌 거를 수확하러 가겠습니다.